보시면은, 참,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봐라. 이제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북미 대륙으로 다 이민을 할 거고, 베네수엘라에서 뭐 여러분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다 나갔지 않겠습니까? 마두로가 3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영원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도가 딱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면 좀 괴로우니까.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름들 상단에 있는 탑뉴스 가운데 하나가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 마두로 논쟁거리가 된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출구조사는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대통령이 일렉션 보드, 선관위를 곤출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관위를 곤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거가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은 뭐 사람들한테 이런들 거짓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 누가 이익이 되냐, 이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나라에 막 골로 가든 관계없이 내한테 빵이 주어지게 되면 다 여러분들 한올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그냥 파토가 나든지.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그리스는 그래도 선거가 여러분들 건전하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파 정권을 바뀌어가지고 경제개혁을 통해가지고 많이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성장률도 복원되고. 선거만 지킬 수 있으면 나라가 어려움을 취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들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지지자들 눈에는 뭐 선거를 부정하든 여러분들 긍정을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 이기면 되니까. 이게 다 마두로 지지자들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우리나라 신문들도 다 다뤘네요. 출구조사는 야당 후보 절반도 안 되는 득표율이었는데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마두로 대통령 3선을 선언했다. 출구조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든 출구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다 만들었으면 발표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주인이 선관이지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고 그다음 항의하면 뭡니까? 군하고 경찰 동원해서 이런 탄압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런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80%가량 개표한 결과 마두로 현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그럼 이제 18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13년부터 우고 차베스까지 합치게 되면 30년 정도 좌파 집권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못 벗어날 겁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후에 30년 넘게, 정확하게 29년 좌파 통합 사회주의당이 일당 차비스모, 차베스 전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 체제가 유지된 것이다. 한 30년 정도 체제가 뭐죠? 이렇게 왜곡되어 가면은 나라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경제도 다 망가지고, 전기도 지금 들어왔다 꺼졌다 할 것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뛸 거고,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고, 쓰레기통 여러분들 뒤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차베스가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그냥 선거를 다 장악해가지고 선거 이름으로 그냥 장기 집권을 다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 이야기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 사람들이 음모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뭐 음모론에 지금 젖을 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원래 선거 종료 직후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에디슨 리서치의 대선 출구 조사에서 야당인 곤사레스 후보가 65% 득표를 했는데 그리고 마두르는 31%였는데 52% 바꿔버린 겁니다. 전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선거 결과를 아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 선거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선거 뭐 그다음에 전산 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대선 주요국 반응도 엇갈린다. 뭐 다 여러분들 선거 문제는 자기 것들이 해결해야 되지 국제는 국제사회는 그렇게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런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 옹호를 하는 거죠. 미국의 EU, 칠레 등은 선거 결과를 믿기 어렵다. 러시아, 중국, 쿠바 등은 마두로 당선을 축하한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악한 거죠. 이렇게 이러면 딱 예, 선거 제도가 그냥 고착이 되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야기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대공 이제 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 뭐 이런 거는 막 그냥 코끼리 비스켓 같은 겁니다. 전부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울고 불고 해봐야 예, 소용없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떠나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두로가 3연임을 훔쳤다. 6시간 미스터리에 시위 확산된다. 시위 확산돼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관계없이 뭐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그 소위 마두로 장기 집권의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견고하게 이러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는 거죠. 아는 게 죄라고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저는 괴로운 겁니다. 그냥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봐라. 이게 너무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년 좌파 독재에 맞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베네수엘라 대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선거는 베네수엘라 선거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는 종이를 먼저 찍지만 베네수엘라 선거는 이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후보를 선택하죠. 이제 탁 찍으면은 종이가 여러분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선거 검증을 위해 가지고 종이 투표지가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검증다운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니까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모처에서 다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전투표처럼 전자방식하고 그다음에 투표지가 형식적으로 두 개를 다 사용하는 선거지만 예, 전산장비를 쓰기 때문에 전자투표기기를 쓰거든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쇄 투표지가 나오진 하지만 쉽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종류의 이름들 그러니까 대만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일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잘 여러분들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2부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아주 명저서입니다. 이제 휴가 시즌에 여러분들 좀 독서를 통해서 한번 영혼을 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두텁기는 합니다만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방에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호사이기도 하고 휴가기도 하니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